2023년은 개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12지의 하나인 토끼는 우리 민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새해 토끼왕래 특별전에서는 지혜로움, 민첩함에서부터 달토끼, 부부애까지 토끼의 여러 민속 상징을 외형과 습성 등 생태와 결합하여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12지로서 토끼의 특징을 보여주는 프롤로그, 개묘년 토끼를 시작으로 토끼의 외형과 습성에 옛 사람들이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했는지 전시한 1부 생태만상, 현재 우리에게 토끼는 어떠한 의미로 여겨지는지 살펴보는 2부 변화무쌍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별도 공간 달토끼에서는 커다란 보름달 속에서 방아를 찢고 있는 토끼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보고, 에필로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서는 지혜, 민첩함, 장수, 화목 등 토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를 모든 관람객이 받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시하였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12지 진으로 토끼의 상징을 소개했습니다. 토끼는 12지 중 넷째 지지인 묘입니다. 방향으로는 묘방이라고 해서 해가 떠오르는 정동을 나타내며, 달로는 음력 2월,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해당합니다. 한자 묘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습을 본뜬 상형 문자로, 묘월은 만물의 땅을 밀치고 나오는 봄의 기운을 상징하며 민속에서는 한 해 농사의 시작과 관련된 시기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묘시는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해당하며 아침밥과 새벽잠, 식전 해장수를 나타낼 때 한자 묘를 넣어 묘반, 묘수, 묘음이라고 합니다. 12지 신도, 윤도 등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시작의 의미와 더불어 만물의 생장, 번창, 풍요를 상징하는 12지 신으로서 토끼의 상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부 생태만상에서는 토끼의 외형 및 습성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전시했습니다. 토끼의 생김새와 행동은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낳았습니다. 크고 긴 귀, 동그란 눈, 세로로 찢어진 입,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 뭉툭한 꼬리 같은 생김새는 설화와 금기로 이어졌으며,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예민함, 쉴 새 없이 주위를 경계하는 민첩함, 깡충깡충 산을 뛰어오르는 재빠름 같은 행동으로 속담과 사자성어 등이 생겼습니다. 12지 장식품, 화조 영모도, 토끼털 풍착, 토끼와 자라 목각 인형 등을 통해 토끼의 생태와 민속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장은 마치 토끼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하였습니다. 2부 변화무쌍에서는 재빠름과 경박함, 지혜로움과 교활함을 오고 가는 토끼의 생태와 의미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어졌을지 소개했습니다. 토끼의 독특한 외형은 동화와 제품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끼와 호랑이, 토끼와 자라 등 토끼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서사는 전래동화와 고전소설로 지금까지 읽히고 있고, 국악과 연극의 주제로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토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끼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숙하고 호감가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어린이 용품 및 생활도구의 디자인이 활용되고, 토끼의 생김새를 형상화한 캐릭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생김새를 토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저변에는 옛날부터 이어져온 토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귀여움의 대명사 토끼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생태와 관련된 동화, 수군가를 본문에 담은 교과서, 마시마로부터 최고신까지 다양한 캐릭터 상품 등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 의미 있는 동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 공간에서는 달 토끼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달의 표면을 보고 연상한 방아 찧는 토끼에 달의 정령이라는 상징과 무병장수와 장생불사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달을 토월 토백이라고 하고 달의 그림자를 토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달을 상징하는 토끼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동요 반달의 가사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에서와 같이 동요와 동화의 소재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달토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달을 상징하는 토끼와 해를 상징하는 삼조구를 함께 장식한 가사와 백이 숙제 고사를 묘사한 치자도 등 달 속의 토끼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습니다. 에필로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서는 미나와 세화 등에 담긴 토끼의 상징을 전시했습니다. 토끼는 장수, 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정한 토끼 한 쌍을 그린 미나 쌍토도는 부부애와 화목한 가정을 상징하며 매가 토끼를 바라보는 충토박도는 새해를 축하하는 새화의 대표적인 화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지혜와 민첩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송응도와 쌍토도 등 좋은 의미를 담은 토끼 유물을 전시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임금이 신하에게 길상 의미가 담긴 새화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새화의 대표적인 화제 중 하나인 추웅 토박도는 매가 토끼를 잡기 위해 토끼를 응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토끼는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는 토끼의 민첩함과 지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23년 민첩하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전시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해온 토끼의 생태와 민속을 알아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